먼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기 위하여 꼭 좋아요를 누른 후 시청해주세요. 부산 돌려차기, 남자의 이름은 이현우이며 31세 무직이다. 과거 경호업체에서 일한 이력도 있다. 출생은 1992년 5월 3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어느 산 부인과에서 낳은 당해버렸다. 이현우의 신체 스펙은 키 171cm, A형 팔과 온몸에 문신이 있으며 가우충이다. 전과는 누적 전과 18범으로 이번에 형량을 받으면 최소 20범은 채울이라 예상된다. 이현우는 비교적 31세 젊은 피 청년의 나이에 전과가 무려 18범으로 누적되었다. 경력으로는 잡범으로 큰 집을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하며 18범 스펙을 쌓았다. 또 최근 부산 돌려차기 남의 인스타가 공개되었다. 인스타 주소는 이현우2020 팔로워 842명이었다. 이현우는 친구들과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시계 및 명품 옷들이 살벌했다. 이현우는 사랑하는 형님과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라며 사진을 올렸다. 또 아버지와 술집에서 골든블루 와인을 개봉해 놓은 상태에서 사진도 올렸다. 골갑이다.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달전 자리를 하면서 아들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고 말이다. 나는 정말 달콤한 맛을 느끼며 살고 더 많은 달콤함에 젖어 살려고 하였건만 어떤 XX들이 나에게 나타나 달콤함은 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XX 같은 맛을 선사하네. 크크. 그래서 다시 다 제쳐두고 X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졌다. 벌 만큼 벌었고 놀 만큼 놀았으니 덜 울 것 하나 없어서 이제는 다시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거칠고 거칠게 다듬기 위해서 2에서 3일 잠도 안 자고 극도로 예민하게 나를 만들고 철창 안에 갇혀진 동물 같은 삶을 떠올리며 두려울 것 없고 놋밖고 인생처럼 브레이크 없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언제든지 목숨이 다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 이 글들을 보니 괴물로 변해 있었던 이현우였다. 솔까 가우충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2023년 미래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돌려차기 남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가수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이다. 아나도 허각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현우 애창곡이 반전이네. 인스타 스토리에는 이현우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나를 잊지 말아요 영상을 꼭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현우의 차는 벤츠 브랜드 차이며 취미는 드라이브이다. 부산 사나이로서 부산의 바다를 주로 드라이브한다고 한다. 이현우는 자신의 범행 플러스 얼굴과 다르게 집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운다. 고양이는 죄가 없으므로 저 고양이는 빨리 구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귀요미 고양이만 좋은 집사를 새로 만나 행복했으면 한다. 이현우의 얼굴은 유튜버 명탐정 카라큘라 채널에서 공개되었다. 역시 명탐정다웠다. 카라큘라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했다고 강조했다. 카라큘라 유튜버는 자신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브 측으로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현우의 신상을 공개하였고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남을 총 4부작으로 연속 업로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피해자도 직접 등장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며 많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심리는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을 얘기하니 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현우가 부산 서면 돌려차기 남이 된 건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 중심가인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 의식을 잃게 한 일은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이현우의 Y염 색채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즉, 폭행 플러스 캐슬 혐의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니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뿐이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이현우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캐슬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현우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인 만큼 잔혹하고 대담한데도 오히려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구금 중에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법원은 이현우의 형량을 높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피해 여성은 신체와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나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는 바이다. 부산 서면 불려차기남 이현우는 인스타를 피드와 스토리를 쭉 보니 태생부터 가우충으로 행동한 티가 너무난다. 허세 명품 좋아하고 자신도 과거 경호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주먹 세계를 동경했던 것 같다. 돌려차기남은 무기징역이 딱 좋지만 그러나 무기징역을 받을 확률은 무지하게 낮다. 검찰이 35년형을 구형했으니 20에서 30년 사이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요즘 묻지마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세상이 점점 각박하고 무서워지는 것 같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 이현우 죄 지은 만큼 벌받자